7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재난 문자를 처음 받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Mask for all Texans while out in public. Masks are now required here in the state of Texas. Their Governor Abbott says Texas is at the point where the virus is spreading so fast there's little margin for error. But today, COVID is spreading like never before. 7월 2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사인하였습니다. 텍사스 거주자들은 실내외 상관없이 이젠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 음식물 섭취, 야외 신체 운동, 수영 또는 물놀이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50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확진자가 18만여 명을 넘어서고 어스틴시 확진자도 1만 1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한 6월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So what makes people not want to wear masks despite all the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they do 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몇몇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할까요? Still, the most recent research on face coverings shows that across the country, about two-thirds or 65% of adults say they regularly wear masks in public. 15% say some of the time, while around 20% say they don't. Could that be because men are less likely to think they're going to catch it? Could be. Is it because men are more inclined to take risks? We see that in other ways. They tend to drive faster and engage in some other kind of behaviors more frequently than women do. Now, the ACL festival has canceled. South by Southwest와 함께 어스틴 최대 음악 축제인 ACL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어스틴 시티 리미츠는 어스틴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어스틴 질컬 공원에서 매년 10월 개최됩니다. 이곳이 바로 질컬 파크, 바로 어스틴 시티 리미츠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무대가 차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이제 음악 축제를 즐기는 곳이죠. 안타깝게도 올해 ACL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취소되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여기 질컬 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와 같이 놀고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스틴을 대표하는 공원이죠. 어스틴 시티 리미츠 음악 축제의 취소로 어스틴 관광 산업을 비롯한 많은 로컬 비즈니스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스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 여름 캠프 및 필드트립 장소로 유명한 어스틴 네이처 앤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이곳도 폐쇄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된 당일 인근 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야외 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스틴에서 어스틴 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